홍제 여성 어학자 프로그래머 정지혜입니다. 네, 오늘 그 발견 섹션에서 막 상영을 마친 은미 관객과의 대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관객 여러분, 지금 그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SIWFF 또 들어오시면 메가박스 사관으로 접속을 하시면 은미 채팅방이 열려 있어요. 관객과의 대화 여기로 참여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리고 두 배우분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 굉장히 긴장을 하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서울에서의 첫 상영, 은미 첫 상영을 기다리셨다고 하는데요.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힘든 길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손혜영 배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미에서 은미 역을 맡았던 손예원이고요. 네, 오늘 쉬고 어려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여성 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광민규 배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은미에서 병태 역할을 맡은 배우 광민규입니다. 제가 참여한 작품으로 서울시 여성영화제를 처음 와보게 되는 건데요. 네, 너무 감회가 또 지금 오후에 극장으로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셨던 관객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미라는 영화는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영화이고 또 손희연 배우님에게도 첫 번째 주연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순간들을 같이 하면서 완성을 한 영화이고 사실 아직 더 많은 관객들에게 소개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기회들을 이제 또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 안에서 특히 이제 독립 영화 안에서 노량진을 배경으로 한 청춘 서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은미라는 작품은 그 공간 안에서도 특히 여성 캐릭터, 여성의 어떤 성적 욕망, 그리고 관계 맺기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중독에 가까운 관계 맺기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끌고 들어지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 이전에도 감독님께서는 어떤 여성 서사, 특히 여성의 욕망, 성적 욕망, 관계 맺음에 있어서 독한 부분들을 짚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감독님, 이번 영화를 좀 어떤 면면에 좀 주목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으셨을지부터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일단 스티브 맥킨의 쉐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남자가 섹스 중독자인 남자 배우가 이제 그거 계속 중독되어서 그 어떤 공허한 상태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여성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먼저 해봐야겠다는 시도를 처음에 구상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공간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대한 그게 이제 후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떠올린 건 어쨌든 어떤 분명한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계속 중독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공간을 어디로 설정할지 그거를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노량진의 섹스터디라는 어떤 신조어를 통해서 그 공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허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 그 공허한 청춘들이 이렇게 중독되고 있는 그런 연체되는 과정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중독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어떤 이 은미라는 인물은 본인이 처해 있는 여러 어려운 곤란함 속에서도 성적 대상을 찾아서 계속해서 뭔가 거기에 집착을 하는 인물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어떤 여러 종족의 측면 중에서도 여성의 성적인 욕망 혹은 이제 그것이 좀 왜곡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주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감독님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영화의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를 두고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논쟁의 지점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어떤 중독을 여성의 욕망이라는 지점으로 접점을 만들어서 풀어나간 것이 그리고 그것을 아주 끝까지 초지일관 힘있게 밀고 나간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더라 감독님에게 조금 그 부분을 좀 더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른 게 아니고 굳이 어떤 성중독에 빠졌다는 이유는 저는 공허함도 크지만 더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은미가 이 영화상에서 엄마와 스킨십이 없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어떤 접촉, 물리적인 접촉이 별로 없던 인물이어서 그게 좀 더 그런 영향, 만약에 영향을 굳이 찾는 거면 그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스킨십을 되게 어릴 때부터 뭔가 자연스럽게 겪지 못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처음에 뭐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의 어떤 느낌이라던가 그런 기억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아 내가 뭔가 외로움을 채울 수 있구나 뭔가 이런 것들로 시작이 돼서 연세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순혜영 배우님 이 영화에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은미의 표정 없는 얼굴, 그 무표정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뭐랄까요. 단호하면서도 차갑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어떤 철벽을 치는, 그래서 어떤 분은 박력이라고 표현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또 사실 배우로서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은미가 뭐 사실 표현도 많지 않고 말도 많이 없고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표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되게 무감한 그 상태를 무표정이지만 많은 걸 얘기해야 하는 얼굴과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기가 어려웠고 그냥 준비하면서 배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얘기 많이 나누면서 조금씩 체화됐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정답을 찾아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은미라는 사람의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스스로 계속 은미는 어떤 사람일까 이럴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할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조금씩 체화된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작 현장에서는 외로운데 외로운지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런 최대한 그래도 은미의 상태가 비슷하지 않았나? 현장에서 촬영할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맞춰졌던 것 같고 은미는 연속적인 관계 내지에서 스스로는 그게 외로움을 탈피하는 과정이나 혹은 몸부림처럼 저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더 스스로를 외롭고 공허하게 만드는 감옥 같은 약간 곳이라는 걸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과연 그 연속적인 과정들 스스로가 끝낼 수 있을지 네. 사실 영화 마지막에 물음표로 끝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관객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아 주시면 그리고 왜냐하면 분명히 주변에 저도 영화 찍기 전까지 크게 관심 갖지 않았는데 영화 찍고 난 후에 은미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진 어떤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찾아보고 그 사람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을 조금 제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마음으로 되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 병태 역을 맡은 광인규는 오늘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 두 분은 사실 손예화 배우님하고 두 분은 그 단편 눈물에서도 한번 호흡을 맞추신 적이 있고 이건 두 번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편안하게 작업하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두 분이 좀 어떤 방식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셨는지 광인규 배우님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편해요. 친한 사이기도 하고 알고 지낸 지 오래되고 이전에 공부를 해서 때문에 말 못하기 없을 정도로 이제 연기를 할 때 좀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같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 연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혜영 배우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과 가지고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예원 배우가 굉장히 많이 알려줄 때도 있고 제가 그 예원 배우랑 같이 작업을 하고 예원 배우랑 같이 부분들을 배웠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예원 배우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현장에서는 이제 또 네. 그 생동감 있는 연기를 찾기 위해서 대본에 쓰여있지 않았는데 뭔가 약간 즉흥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당황하지 않고 좀 그런 호흡들은 정말 네. 그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어떤 거였을지 좀 궁금한데요. 예호 배우님 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저희 둘이 민규 배우님이랑 저랑 제일 많이 나눴던 거는 그래서 이 둘은 사랑이야 아니야? 였던 것 같거든요. 당시의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자면 도대체 병태라는 사람은 은미에게 뭘 바라고 어떤 감정일까? 은미는 그런 병태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서로에 대한 관계, 감정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섹스 파트너 그 이상과 혹은 애정의 관계 그 중간쯤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을 선을 잘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둘은 서로를 얼만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말 싸우다시피 사랑이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믿기 배우님은 좀 덧붙이실 말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병태와 음미와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영화가 지금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공감하게 제가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들 예원 배우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지영 감독님도 많이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감독님께 좀 저도 궁금했었는데 관객분도 질문해 주셨어요. 캐스팅 계기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 특히 이제 병태 역을 맡은 광민규 배우님의 병태 캐릭터로 굉장히 뭔가 어려운 이 캐릭터로 캐스팅을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조금 좀 덧붙이면 감독님께서 이제 손예원 배우님 또 광민규 배우님하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애초에 좀 계획했던 어떤 인물과 이 배우를 직접 만나면서 어떤 변화된 지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까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병태는 제가 민규님한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을 때도 민규님이 저는 저가
같이 생긴 어떤 이미지는 안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병태가 지금 영화에서 나오듯이 자기는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 좀 찌질한 그런. 근데 제가 이제 민규 배우님 처음 봤을 때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어떤 찌질함의 그 느낌이 아니고 되게 처음 본 얼굴이었거든요. 뭔가 한국에서 좀 되게 좀 신기했어요. 약간 좀 되게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라면 좀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맨날 방구석에 있는데 되게 약간 이상한 느낌으로 이제 은미를 자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실제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 그 이야기를 만드시면서 고시생들 이야기를 얼마나 좀 참고하셨을지 그 과정이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저희 친언니도 이제 노량진에서 공무원 아니지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잠깐 준비를 했었던 거를 이제 봤던 기억과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회계사 준비하던 친구한테 이제 그런 서치를 다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영화를 준비할 때 그 약간 외롭게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그런 태도들이 다 영화 안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주신 분 계신데요. 주인공이 남자였다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여성으로 주인공을 설정하면서 오히려 좀 다른 또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떤 우려됐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남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뭐 예를 들어 스티브 맥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쉐인 뭐 그런 거일 수 있겠는데 어떤 영화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아무리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그냥 이런 인물이 그냥 이런 행동을 일삼는다고 해서 뭐 논란이 되는 지점은 아닌 것 같고 그 인물이 왜 그랬는지 뭔가 설득만 되면은 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뭐 남자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자로 하면서는 이제 당연히 배드신 이런 것들과 그리고 그거를 같이 연기해줄 배우를 찾는 것도 저는 되게 예능을 만나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그게 아마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두 분 아까 저희가 그 은미와 병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 두 배우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많이 싸웠다 싸움의 결론이 뭘까요? 질문도 주셨어요. 배우님 둘의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배우님들이 민규 배우님 먼저 말씀하실래요? 네, 민규 배우님 사실 때 주위에 이제 배우님과 말씀하셨는데 사랑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랑이다 아니다로만 또는 이 둘의 관계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저는 다른 그 음미에서 나온 다른 남성 캐릭터들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지점이 병태한테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미가 그만큼 저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뭔가 약간 정상적인 연애 관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걸 뭐 사랑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 그래도 좀 진실된 마음이 보호받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병태는 도망쳐 버렸지만 전적으로. 네, 이현 변호사님. 네, 저도 이 둘의 관계가 뭐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특히 얘기했지만 결론은 내질 못했어요. 뭐 사랑이다 하나의 단어로 정의를 내리지 못했는데 당시에 촬영할 때는 저도 분명히 근데 병태에 관해서는 여타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애정의 강도가 세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은미가 하지만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거 외에는 다 차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네. 그래서 분명히 애정의 마음이 있지만 또 너무나 강렬하게 은비를 또 흔드는 사람이기도 사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병태는 떠났고 그거를 애써 무시하고 밀어내는 과정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남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털어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병태가 만약 계속 주변에서 맴돌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병태가 스스로 사라짐으로 인해서 은미가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삶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은미라는 인물은 굉장히 강한 자기 중심이 목표가 있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허하고 약한 고리도 갖고 있지만 물론 그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점이겠지만 그래서 어떤 자기가 지향하는 바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앞을 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물에게 병태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선 감각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 병태가 떠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사실 전반과 후반으로 나눈다면 그 육교 위에서의 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도 이 영화를 그렇게 병태의 어떤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떤 은미의 상태에 대해서도 고민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육교 씬이 굉장히 중요하게 촬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병태와 은미의 관계가 설명이 많이 안 되고 있다가 사실은 그 육교 장면 하나에서 이 둘의 어떤 진짜 본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갈등을 만들고 이제 정말 이제 얘네가 서로 만나야 되느냐 마느냐 어떤 그 갈래에 놓여있는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음과 나쁨과 뭐 싫음, 그러니까 그 어떤 경계들을 계속 다 보여줘야 해서 이야기도 계속 배우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뭐 좋다, 이렇게 하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좀, 네, 모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나쁘지만도 않고 또 너무 사랑으로 보이면 안 되고,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배우분들에게도 어려운 장면 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해 주신 분도 그 이제 은미가 병태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그때 어떤 의도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이 육교 장면 혹은 그 뒤 병태가 사라지고 났을 때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이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육교 장면에서는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그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냥 계속 밀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병태를 그냥 계속 밀어내는 게 제일 하나의 큰 목적인 것처럼 병태가 어떤 상태로 저에게 다가오고 무슨 말을 하건 이러지 마, 더 이상은 그러지 말자 라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밀어냈고 병태는 계속해서 저에게 더 다가오고 그게 어떠한 강도나 목적으로 올지는 사실 물론 충분히 연습하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 현장에서 훨씬 크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훨씬 대립각이 되게 크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냥 그걸 버티고 계속 밀어내는 것만이 은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고 밀어냈던 것 같고 병태에게 흔들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른 남자들은 물론 병태와 뭐 많이 다르게 느끼긴 하지만 사실 은미에게 그 남자들과의 관계 맺음은 그렇게 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은미 삶에서 이 남자는 이런 마음으로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쳇바퀴 돌듯이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던 은미에게 유일하게 집 아닌 스터디 공부하는 독서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만 옆에 남자들이 필요했고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병태를 연기하는 기분 다리 씨는 예원 배우만큼도 쉽지 않은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민규 배우님 말씀.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그 장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렇죠. 예. 어려웠던 장면이었고 특히나 네, 이제 그쵸, 거의 끝으로 밀렸죠. 예, 뭐, 난간에 서서 힘든 장면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막 목을 조르는 그런 액션 장면도 있었었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 장면이 저도 되게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전까지는 지영 감독님 말씀대로 이제 병태와의 관계가 그렇게 막 자세하게 막 설명되거나 이제 병태 캐릭터에 대해서도 뭐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인물이 얼마나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고 그거를 은미에게 얼마나 강요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지에 대해서 명랄하게 신랄하게 나오는 장면 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미가 밀어냈다고 예원 배우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되게 현혹이 되다가도 아 내가 뭔가 헤쳐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밀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그 장면 이후로 이제 근데 은미가 이제 저를 자꾸 밀어내니까 이제 병태 입장에서는 정말 비겁하게 도망친 것 같아요. 감독님께 좀 질문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인공 이름을 가지고 제목을 지으신 이유를 좀 궁금해하신 분 계시고요. 또 이 영화의 결말 부위의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름은 되게 단순한데 제가 중학교 때 선배 언니의 이름이 은미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어떤 되게 날카로운 인상? 그런 거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은미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좀 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네, 엔딩 크레딧은 이제 어쨌든 공허한 게 저는 좀 하얗고 새하얗고 눈부시고 되게 투명하고 뭔가 이런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상태일 때 뭔가 훨씬 더 공허한 게 밀려온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그 은미가 마지막에 있던 방 안에 그 하얀 공간의 그 공허함들이 그대로 그걸 가지고 끝났으면 해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들 더 계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관계들, 뭐 나래와 병태 이런 관계들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은미가 합격은 했지만 은미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영화의 어떤 물음표를 관객분들도 역시나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독님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벌써 다음 작품 촬영까지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독한 어떤 인물들이 나올 것 같은데 독하게 끝까지 가는 어떤 영화를 준비하실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두 배우님도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이 은밀한 영화가 좀 더 많은 분들과 만나서 또 이런 자리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은 아쉽지만 마무리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규 배우님. 네. 먼저 저로 올지 몰랐는데. 아 그래요? 받아주세요. 예. 마이크를 받아주십시오. 네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예예. 예. 아무튼 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말 은미가 개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봉이 될 수 있게 그 많은 입소문과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많은 전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올해는 저는 건강이 목표거든요. 관객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걸리시지 마시고 네, 건강하게 올해를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원 배우님. 네. 아,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작년에 부산영화제 때
만난다는 지금 남매 여름밤 개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시는 박현용 배우님을 영화제에서 뵀었어요. 근데 그때 영화제에서 뵈서 은미는 무슨 영화냐고 저에게 영화 보시기 전에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제가 대답을 쭈뼛쭈뼛하고 아 저는 뭐 이런 내용의 이런 역할이었고 어떻게 재밌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라고 겸손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현영 배우님께서 뭐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을 주셨는데 그때 저의 말을 듣고 아 자기야 우리 여자 배우들은 너무 경솔한 게 문제라고 우리 자신 있게 자기 영화 PR하고 좋은 영화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괜찮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말을 모토 삼아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버티고 금리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다 열심히 촬영했고 되게 좋아하고 애정하는 작품이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개봉까지 열심히 기원하고 개봉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네, 소문내겠습니다. 다들 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언젠가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말고 실제로 뵀으면 좋겠어요. 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감독님 멘토네 드릴게요. 네, 마지막 질문과 연결해서 말하자면 은미는 영화의 그냥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앞으로는 이제 더 다르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차기작도 이제 독학에 있다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외로운 그런 시기에 어쨌든 사람들이 서로 같이 어울리진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거를 공유하면서 좀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네, 끝까지 함께 귀한 시간, 저녁 일요일이죠. 일요일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